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 인근에 있는 송도 아이파크 소개 영상입니다. 송도 아이파크 지도로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아이파크는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3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이곳인데요.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와서 100m만 가면 1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일단 그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이곳이 지금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죠. 학교는 바로 옆에 신송중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송초등학교 그리고 신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접한 곳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공원은 바로 길 건너면 이 해돋이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돋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원들이 전부 육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교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새하친 공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달빛 공원까지 이렇게 여기는 또 다리 밑으로 연결이 쭉 되어 있어서 이 공원들이 지금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공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주변이 이제 전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송도 한진 해모로 아파트와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송도 풍림 아이원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고 송도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초창기에 입주한 209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9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이제 그 넓게 보면 이제 그 쇼핑센터는 바로 이제 그 이쪽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네스타라는 그런 이제 주상복합 쇼핑몰 겸 이제 오피스 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방문 여자 고등학교, 방문 중학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있고요. 앞으로 여기 이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뉴욕 주립대, 켄트대, 그리고 뉴욕대, 그 다음에 유타대, 이렇게 지금 대학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쇼핑이나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함 없이 다 그렇게 갖추어진 그런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 그 단지를 한번 걸으면서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송도 해모로와 마주하고 있는 정문이죠. 그래서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의 상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GS25,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면 제가 이제 그 주로 가는 그 치킨집도 있고요. 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송도 아이파크는 총 13개동 6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층은 20층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이제 그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2005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주차는 세대당 1.56대입니다. 용적률은 157%고요. 건폐율은 13%. 그다음에 여기 그 평형은 33평형, 35평형, 40평형, 41평형, 51평형, 68평형, 91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23년도 4월 33평형 그 매도 호가는 5억 9천에서 6억 5천으로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33평형 실거래가는
올해는 그 실거래된 게 없고요. 작년 11월 달에 6억에 4층이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2022년 7월에 9억 4천에 10층이 거래된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성지 니벨루스와 송도 해모로 그리고 송도 아이파크가 이쪽이 이제 삼총사로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현대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이쪽이 또 이런 매물도 그렇게 흔치가 않고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단지 안에는 여기도 이제 벚꽃이 벚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벚꽃이 예쁘게 지금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저 건너편에는 이제 그 709 쪽입니다. 709 쪽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아파트와 또 아메리칸타운 1단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벚꽃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고요. 그 단지 안에 이제 그 국공립 현대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네요. 국공립 현대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고요. 또 아파트 내부의 그 조경이 지금 소나무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여기도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2005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소나무도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쉼터가 되겠네요. 쉼터. 네, 지금이 그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을 때입니다. 이때가 제가 걸었을 때가 4월 7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이니까 이때가 이제 벚꽃이 아주 만개했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단지가 아주 뭐 아늑하고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주변에 이제 공원도 많고 또 단지 내부도 지금 공원처럼 이렇게 아늑한 그런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그 봄이 되니까 아파트 내부가 꽃들이 많이 펴가지고 상당히 그 아름답습니다. 제가 겨울에는 그 60 60군제 건설되는 그 현장하고 80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걸어봤는데 그쪽에 겨울에 걷다 보니까 약간 나무가 좀 앙상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 가면 80구도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꽃이 피고 그러니까 역시 단지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노란 꽃도 펴 있고 벚꽃도 펴 있고 굉장히 아파트와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지의 내부 모습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가면 여기는 또 배치가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지 앞쪽에는 이제 약간의 소수의 차량들이 지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 지상에 차가 없죠. 요즘 법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그 단지를 보면서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지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